네,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요, SY에서 나온 히어로 어셈블, 로키입니다. 로키인데, 멋진 헬멧에다가 창이 있는데,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. 뭐냐면, 제가 이 피규어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. 이 데이데브라고 비스트 이름만 아는데, 얘가 무슨 힘이 있고 뭐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조금 정신이 없는데. 한번 로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특이하게 다 그 마크가 있더라고요. 마크. 이렇게 되어있고, 이렇게 총 8가지 시리즈가 나왔습니다. 다 구입을 했는데, 동대문에서 9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것도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. 빨리 가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없다면요. 오, 멋지다. 오.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피규어부터 볼까요? 이건 데쿠이랑 다르게 조립을 해야 되죠? 일단 초점이 안 맞춰 있네.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. 오, 뒷면 원래 프린팅이 안 돼 있나? 아, 망토 때문에 가려지니까 SY는 안 했나 봅니다. 이렇게 돼 있는데, 에이, 정품이면 했을 걸. 뭐 짝퉁한테 SY한테 뭐 정품 같은 퀄리티를 바라진 못하겠죠. 아무래도 뭐 데쿨한테 그래도 뭐 희망을 줄 수는 있어도 얘네가 닌자고를 안 하잖아요. 그 딱 한 시리즈 나왔는데, 린드로이드 때 딱 한 시리즈 그때 나왔는데 그것도 별로 카이의 머리가 잘 못 만들었더라고요. 보시면 이렇게 프린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프린팅이 좋네. 다음에 좀 다양성이 부족해서 그렇지, 프린팅이나 뭐 제품상으로는 데쿨을 조금 데쿨이랑 막상 마카 데쿨은 좀 여러 가지 제품을 좋음으로 만드는데, 얘네는 조금의 제품을 매우 좋음으로 만듭니다. 뭐가 더 좋을진 잘 모르겠는데, 그 종류가 많은 게 좋겠죠. 여기 되어 있습니다. 그놈한 표정. 그 다음에 일단 로고부터 또 만들어 볼까요? 일부러 지금 투구 안 하고 있는 겁니다.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걸 또 여기다가, 아, 이 표현이 안 맞아가지고 로우 끼는 게 또 1이 되겠네. 됐다. 소리가 엄청 크네. 그 다음 로고. 로키의 로고죠? 로고를 사가오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투구. 투구 퀄리티가 아주 좋죠? 투구. 마스턴 챙이랑 뭐 비교하면 할 것 같은데. 또 금색으로. 오, 멋지다. 이렇게 아주 멋지죠? 투가 그 아스가르드 거죠? 이 투가?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은데. 로키의 창? 에다가, 이거를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, 로키의 창. 되겠습니다. 얘는 뭐 서 있을 때가 있죠. 발판, SY 발판. 거의 요즘은 바뀌었는데 또 다시 되돌아갔네요. 로키가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제가 늦게 산 건가요? 옛날 건가?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로키 다시 볼까요? 이렇게 멋지게 돼 있는데, 이게 가려지니까 여기 뭐 안 해도 상관없고. 다음에는 두 번째로 기대되는 캐릭터, 앤트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